아주 식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부위 중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무엇인가요? 아마 열의 여덟은 삼겹살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삼겹살 정말 맛있죠? 오늘 새로운 레시피? 레시피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비법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삼겹살, 그 삼겹살을 3배 더 맛있게 만드는 뽕쉐프의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반드시 고정.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안 돼요. 어허이, 웨이카노, 웨이카노, 에이. 홍셰프는 평상시 고기를 가지고 많은 실험과 연구를 합니다. 물론 실패도 많이 해서 맛있는 고기를 맛없게 먹은 적도 많습니다. 이런 시련 속에 탄생한 홍셰프의 삼겹살 치트키를 특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어간장 숙성입니다. 어간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일반 간장과 다르게 생선을 메인으로 해서 만든 간장으로 짠맛이 덜하지만 감칠맛이 엄청난 천연 조미료입니다. 어간장 종류가 다양한데요. 저는 삼겹살의 색을 지켜주는 투명한 어간장을 사용할 겁니다. 먼저 준비한 삹겹살을 칼을 이용해 촘촘히 찍어줍니다. 포크로 하셔도 좋고요. 앞면 그리고 뒷면도 이렇게 찍어줍니다. 어간장이 잘 침투할 수 있게 말이죠. 이제 트레이에 삼겹살을 넓게 펼쳐주시고요. 어간장을 골고루 발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이붙지는 마세요. 간장보다 덜 짜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장이니까요. 고기 뒤집어서 다른 면도 톡톡톡 빈틈없이 어간장을 발라줍니다. 어간장의 풍미가 고기의 잡내와 느끼함을 없애주는 동시에 감칠맛을 폭발시켜줄 겁니다. 자, 이대로 랩이나 호일을 씌워서요. 냉장고에 딱 1시간만 숙성시켜주시면 뽕셰프가 개발한 딱 3배 맛있어지는 어간장 숙성 삼겹살이 준비됩니다. 자, 이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아는 맛이거든요.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이야, 삼겹살 구워지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구워질 때 향도 느끼한 기름향보다는 진한 감칠향이 더 느껴집니다. 뽕셰프의 어간장 숙성 삼겹살은요, 평범한 삼겹살과는 다르게 느끼하지 않고요, 적절히 간이 되어 있어 쌈장이 필요 없습니다. 밥 반찬 좋고요, 술안주도 기가 막히죠. 고기는 다 구웠습니다. 삼겹살 기름 이거 풍미 버리기 아깝죠. 삼겹살에 어울리는 고사리와 도라지를 삼겹살 기름에 볶아서 기안이시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시에 맛깔나게 담아주겠습니다. 먼저 삼겹살 기름에 맛있게 구워진 고사리와 도라지 센터에 위치시켜줍니다. 향긋하고 알싸한 파채 주변으로 둘러주면 맛과 비주얼을 함께 완성시켜줄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잘 구워진 어간장 숙성 삼겹살을 중간에 위치시켜주시면 오늘의 요리 완성입니다. 진짜 맛있게 생겼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파채 골고루 집어서. 와, 저는 아는 맛이지만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뜬금없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거 어간장 숙성 삼겹살로 뽕셰프 브랜드 하나 론칭해야겠는데요. 여러분도 꼭 뽕셰프의 어간장 숙성 삼겹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뽕셰프의 진심이 녹아든 요리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